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시승기 편 카이즈유 윤수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시승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 2.0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이 스팅어는 올해 5월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와 동시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네, 개성을 뽐내고 있죠. 그러면 독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시승을 시작해 볼게요. 따라오세요. 뿅! 지금 막 주행을 나왔는데요. 우선은 스팅어의 재원, 2.0 재원에 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차는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직렬 4기통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255마력, 최대 토크는 36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세단이어서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어요. 4륜 구동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포츠 세단으로 나왔기 때문인지 일단 긴 보닉과 짧은 오버행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이 차량은 G70과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데 G70보다도 한 70mm 정도 길더라고요. 실내 공간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공간을 구현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력 색깔은 그 하이크로마 레드, 굉장히 개성적이고 세련되게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약간 내놓지 않았던 스타일의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어쨌든 개인의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면부에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제가 딱 전면부를 처음 봤을 때 엠블럼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원래는 기아의 전용 그 로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엠블럼의 뜻을 찾아봤더니 Engineered by Excellence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탁월함의 구현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사실은 엠블럼이 처음에는 굉장히 투박하다고 느껴졌었는데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차량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요, 뭐 기아 자동차의 전형적인 호랑이코 그릴이 있고 적용이 돼 있고 그 양옆으로는 뭐 비행기의 날개 모양을 형상화했대요, 헤드램프에. 그래서 이제 두 줄도 이렇게 약간 꺾여 있는 형태로 적용이 돼 있죠. 굉장히 헤드램프 디자인에 신경 쓴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헤드램프 아래로는 9개의 크리스탈 방향 지시 등도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전면부에서 가장 강렬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 헤드램프 아래의 그 세로형 공기 흡입구인 것 같아요.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색깔도 칠해져 있는데, 부분이 없었다면 좀 허전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륨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어떤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행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의 지인 그 한이 언니가 실명을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한이 언니가 저한테 이 차를 탔을 때 장점이 뭐야? 라고 딱 물어보니까 가장 먼저 대답했던 게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이 굉장히 부드럽다 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신호에 걸려서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건가? 내 발에 힘이 들어간 건가? 이렇게 느낄 만큼 굉장히 부드럽게 밟혀요. 일단 심착한 부분은 서스펜션은 굉장히 G70과 대비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서스펜션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정말 승차감만 딱 봤을 때는 글쎄요, 조금 이렇게 너무 단단한 느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가볍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 단단함과 가벼움의 그 어딘가? 차가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충전을 또는 어떤 정숙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막 충전음이 아예 막 안 들리거나 굉장히 뭐 움직임이 진동이라던가 소음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하부에서 느껴지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인데, 스티어링 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저도 이제 여성 운전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느낌보다는 그래도 가벼운 느낌이 주행을 하기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한 3주 전에 벤츠 E클래스 쿠페를 시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벤츠도 스티어링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은 똑같았는데, 대신에 벤츠는 꽉 찬 가벼움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스팅어는 좀 텅 빈 가벼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가볍고 부드럽고 이러다 보니까 조향을 좀 이렇게 많이 제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스티어링을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은, 가야 되는 느낌이에요. 네, 한번 가속해 볼게요. 스포츠 세단으로 나왔던 이제 BMW의 3시리즈를 제가 타봤었거든요. 330i를 굉장히 담력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딱 밟으면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게 딱딱 느껴졌어요. 물론 이 느낌이 막 이렇게 차가 주행을 하는데 방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뭔가 고속 영역으로 달려서 지금 멈춰야겠다 딱 싶을 때 바로 제동이 확 걸어지는, 네, 굉장히 제동을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달리면서 느꼈던 거는 시트가 사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막상 앉으면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단 시야 확보가 잘 되는데요. 이제 뭐 여성 운전자분들이 저와 같은 경우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A필러 부분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집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YF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요. 이 소나타는 A필러가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막 이렇게 코너 돌 때 막 이렇게 보고 막.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 후방 시야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후방 시야가 상당히, 좁아요, 시야가. 게다가 이게 지금 스탱어는 그 패스트백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뒷유리로 보이는 그 후방 시야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룸미러 자체도 약간 각도나 이런 시야 각이 조금 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일단 인테리어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런 내장재 같은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게 좀 드러나거든요. 요새 트렌드가 이제 이 돌출형 플로팅 타입 모니터인데 어떤 크기라던가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에어 송풍구는 원형 타입이에요. 이게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그 벤츠의 디자인을 좀 많이 모방한 느낌이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형의 송풍구가 글쎄요, 여기에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이런 공조 버튼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음량 같은 거는 다이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누르는 느낌이라던가, 저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나는 게 좋아서, 이런 부분들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운전자의 편의성, 그 다음에 이렇게 파킹을 딱 누르면 바로 파킹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기 공조 버튼 보시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3단 열선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하나하나씩 꺼지는, 마찬가지로 조수석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막 크고 엄청 많고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뭐 물건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컬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블랙, 저희 차량에는 지금 브라운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원래 블랙과 브라운과 다크레드. 네, 다크레드는 아쉽게도 3.3 가솔린 터보 모델에만 옵션으로 또 선택 사양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열 같은 경우에는요, 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우선은 가장 좋았던 건 이제 날이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열선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으로 2열에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열과 마찬가지로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원형 송풍구 적용이 되어 있고, 물론 패스트백이지만 해치백의 형태로 그 트렁크 도어가 열리거든요. BMW의 그 4시리즈랑 비슷하게 이제 실내 공간과 또 트렁크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G70과 대비했을 때는 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네,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외에는 네, 인테리어는 이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시승을 마치고 일단 전체적인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G70 모델 같은 경우에는 3.3 터보 모델을 타봤었거든요. 근데 이 스팅어는 3.3을 타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시승했던 2.0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 세단이고 조금 더 스포츠한 성능을 원하셨던 좀 남성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런 성능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부드럽고 아무래도 주행감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한테는 좀 무난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5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한 3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쁘지 않은 주행감이었고요. 뭐 안정성 면에서는 사실 조금 아쉽고 네, 아쉽기는 했지만 스포티한 감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저의 수준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여자의 시승기 편이라고 혼자 나와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준비를 또 했었는데 아무래도 첫 주행이고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나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쁘게 그래도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로도 저에게 피드백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카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